햇빛에 많이 삭지도 않고 튼튼하고. 오늘은 트라이포드 삼각대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통 그냥 지렁지렁 감으면 이게 움직임이 나중에 자리 잡을 때 잘 안 잡히는데,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튼튼하게 삼각대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 이제 소말뚝 내는 식으로 먼저 고리를 한번 걸어서 조이고, 나중에 여유 줄은 감아 나온 줄을 묶을 때 사용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하나 밑에 넣고 넣고 다시 할까요? 이렇게 위로 아래로, 위로 아래로, 위로 위로 왔으니까 아래로 가고, 자, 좀 이렇게 당겨서 다음 위로 아래로 위로, 이런 식으로 해서 촘촘하게 꺼내가시면 나중에 삼각대로서 자리를 딱 잡습니다. 위로 갔으니까 아래로 가고, 위로 와서 다시 아래로 가고,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엮으셨잖아요. 엮은 거를 팔자 모양이 나오도록 하면 더 튼튼하게 묶이고, 이 줄은 제가 또 삼각대니까 매달아야 되는 부분 활용하려고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우는 모습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.